야, 똥꾼 잡을 시간이 어딨다냐? 다 도망가볼지. 야, 덜밤에 처자하는 놈 그냥 한 방에 이거야. 야, 갈아서 갈아서 얼씨구. 이게 말만 특수포졸이지. 이거 어디서 이상한 놈들이나 들어오니 말이야. 이거 저 이번에 오실 시관사분께 잘 보이려고 현방나리가 꽁수 부리는 거 아닐까? 왜요? 너 왜 이 사람 군수님 어떻게 설정수리 잡혀서 방금 빨리 가. 저 근데 이거 특수포졸인가 뭔가 여기다 몇 명 뽑는 걸 딱 짱봐야 되는 거 아닌가? 여기 써 있잖아. 모집 인원 공명. 공명? 아니 똥골뱅이. 아니 똥골뱅이면 뭐 아무것도 안 뽑는다는 거지 뭐야. 아이고 참. 이렇게 해놓으면 다 알아들어요 포졸날이. 아이고 가자고. 신 포졸 4명 정렬 끝. 에 우리 특전포는 그야말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포로서 전국 최정예로 구성된다. 하지만 자네는 여러 가지로 결격 사유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냥 방임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. 알았어? 왜 첫날부터 김새 그러세요? 아, 정신 차리란 얘기야 임마. 참 과거를 생각하면 삽시다. 야 임마 과거에 연연하고 있어.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. 아 자식 정말. 형박나리. 아 뭐 저런 인간을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? 그냥 저 진행하시죠. 예. 아무튼 우리 특전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. 그야말로 민초의 지팡이가 돼야 되고 민초의 머슴이 돼야 한다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냥 깍대기 벗어내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. 알아들었나? 왜 대답이 없어? 자신 있어 없어? 잘 됐다! 잘 됐습니다! 그런데 권포가 이번 애들은 왜 이 모양이야? 아무래도 이 오합지졸 같아. 어?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포졸! 아, 이 자식 또 시작이네 이거 진짜. 아, 형박나리 저런 인간 저 상대하지 마시라니까 그러시네요. 아, 그리고 이 친구들은 말이죠.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숨은 그런 인재들입니다. 예. 그래? 아, 대체 몇 명이나 지원했는데? 아휴 말도 마십시오. 그냥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. 오 역시 예상이 적중했구만. 예. 어? 야 너 그렇게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너 포졸할 수 있겠어? 네 잘할 수 있습니다. 그래? 포졸의 자세가 뭐야? 포졸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들의 애환을 내일처럼 여기고 해결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좋아. 다음. 아 얘네 이게 못 믿고 이렇게 범죄자형으로 생겼어? 아무리 특수포졸이라고 하지만 이게 양아치과는 좀 그렇잖아. 공포기 어떻게 생각해? 어? 아, 아닙니다 형방씨. 저 이런 얼굴이 범죄자들 속 죽이는 얼굴입니다. 얘들은 몽댕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 저 얼굴을 무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? 가만 있어. 이거 보니까 진짜 얼굴 뭐같이 생겼네 이거. 야 너 얼마 얼굴 갖고 인상 쓰려고 그래? 응? 어? 너 얼마 지금 인상 쓰는 거야? 이걸 그냥 아유 포졸 아, 좀 빠지라니까. 아 인상이 아주 더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러면 네 인상은 뭐 저 걔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래? 아니 그러면 권포는 뭐 임마 이 자식 아이 그러려니 얘 좀 아이고 참 어쩌든 자네 안 되겠어. 아따 시방 그것이 뭔 소리던가요? 그랑께 시방 나를 떨쳐볼 것다 이것이요 뭣이요? 원매 이런 데서 동양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마음이 겁나게 좋네. 아 합격! 합격이라고라. 야 그러면 내가 한입 갖고 두 말하겠냐? 그리고 니는 앞으로 사석에서는 나를 형님처럼 대하면 된다잉? 알겠지? 뭔 말인지? 야 알겠어라. 근데 니는 무엇을 잘하냐? 나가 또 칼은 또 잘 돌립니다. 어메! 그럼 백정질했냐? 아니 개나 돼지나 맥다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들만 보면 바로 아무데나 단갑을 자신 있단게요. 무엇이라고? 단갑은다고? 얘 뭐 말한 거 본 게 그냥 전직이 의심스럽구만이. 너는 어쨌든 저 절대 사복 입고 다니지 마라. 앞으로 딴 보조들한테 걸리면 체포 당해본게 뭔 말인지 알겠지? 아이? 자, 자네는 특기가 뭔가? 네, 저는 태권도 합기 좋고 못하는 무술이 없습니다. 그래? 어디 재주 좀 보자. 자, 좀 보라고 좀 보라고. 좋아, 가자, 헐, 헐. 잘하네. 야 박수. 야 특수 포졸이랑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. 야 밥값은 나갔어. 자 네 명 다 합격시켜도 되겠어. 아 얘는 뭐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까? 야 보나마 합격이야 임마. 어딜 찍는 이 자리가 없구만. 시작. 야 다오지간 이거 무지하게 처먹었구만. 포졸. 예?
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요? 아, 죄송합니다. 저기, 아이고, 오프견만 보면 뭐 끌리는 게 있는데 저기 어디 오십니까? 왜 물어요, 그건? 아니, 그냥 칭찬인 것 같아가지고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자, 점심 식사 후 연무장으로 집합하도록. 이상. 나 평생 부엌 대결을 면치 못하네 정말. 꽃다운 방년 18세에 저 인간 게임에 속아서 하도 뻥치는 바람에 내가 미쳤지 미쳤어. 아, 늙은 놈을 젊은 놈으로 봤으니 근데 꼼꼼지가 쉬었어도 그런 수가 있지. 지가 사대부집 도령이라고? 아니 무슨 인간이 입만 벌리는 뻥이니. 뭐 그렇게 궁시렁대고 그래? 아, 왜도 놀래라! 사람이 기척을 하고 들어야지. 왜 도둑 고양이만 그냥 맨날 슬쩍 끼어들어와? 당신 나한테 무슨 불만 있나? 어? 그럼 불만 없어?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놨는데 왜 불만이 없어? 조금만 기다려. 내가 저 포기로 나 다시 복권되면은 그때 고생 끝! 알았지? 그렇게 얼렁뚱땅 하지 말고 이 손을 좀 봐. 어? 이 곱던 섬섬 옥수가 그래. 습지대, 물집이 이게 뭐냐고. 아유, 물집에도 있지. 나는 저 집도 절도 없는 놈 아니야. 어이씨구, 아, 지금 농이 나와? 아, 농하는 게 아니야. 나 지금 당신 저 음식수 음식 기가 막히 먹을게. 응? 하나 조그만 거 먹을게. 이거. 맛있어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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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나 이런. 아니, 오포즈 오빠 지금 뭘 하는 거요? 응? 아니, 신간사 또 취임 잔치상용으로 음식이 소를 대다니. 아, 아 참 몰라도 그렇게 모르나 그래. 아, 임금 인수라상에 독 있는가 없는가 그거 먹으는 사람 있잖아. 응? 아, 신가서 또 와가지고서 독 있는 거 먹다가 깍! 어떡할 거야? 나 그래서 먹어보는 거 아니야. 누가 무슨 뭐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알아. 이 인간이! 그럼 이 음식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독이라도 탔단 말이야? 아유, 참 말이 그렇다는 거지. 당신을 누가 의심해. 절대! 무슨 소리야. 알았어. 오신다고 한복 빼입었네? 황진 언니, 이따가 신관사또님 잔치상 앞에서 진상 치지 말고 연습이나 좀 하지 그래. 너나 잘하셔. 연습은 모자란 사람이 하는 거지. 나같이 가무면 가무, 시화면 시화, 미모면 미모, 모든 게 완벽한 기념은 연습이 필요 없어. 진이야, 너 가서 할 일 없으면은 부엌에 가서 저 잠금땡이나 좀 도와라. 어머, 어머 형님. 무슨 말씀에 그렇게 섭하게 하셔요? 아니 명월관 1등급생 황진이에게 부엌님!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. 진짜 그런 여자가 아니라니? 명월관 기생 1등! 그래 1등은 1등이지 네가 먹는 건 1등이니까. 어머 진짜. 그나저나 나 걱정이 태산이야. 왜요? 아 올해는 하다못해 신간사 또 눈에 띄어서 한양에 꼭 진출해야 될 텐데. 얘들아 나 아직 곱지? 아이고 참나. 아니 본인이 퇴기란 걸 왜 인정을 안 하실까 그래요? 뭐야? 어머. 이게 진짜! 너? 너 또 한 번만 그딴 소리 해봐. 이래봬도 나 아직 1년 남았어. 그냥 확 줄이를 틀어버릴 줄 알아 그냥 짠. 저도 걱정이에요. 넌 또 뭐가? 지난 사또님은 저를 정말 아껴주셨는데. 작년 동짓날 기억나세요? 나으리께서 지방 출사를 가셨다가 저 때문에 상사병이 나셔서 그 눈길을 맞으면서 밤길에 불원천리 하신 거예요. 그때 나으리께서 주신 이 비녀 아직도 온기가 따뜻한 것 같은데 신관사 또는 저를 어떻게 봐주실지 걱정이에요. 나도 네가 걱정이에요. 아니 이놈의 컴퓨터만 웃다가 울다가 변덕이 죽을 듯이 아주. 전 더 걱정이에요. 사또 어른께서 절 보시면 분명 한눈에 반해 안방에 앉으실 텐데 어떡하죠?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.